나와주시라요. 이렇게 8, 9는 내 카운터야, 카운터. 얻었다, 얻었어, 솔루카니스. 좋다, 좋아. 내 겁니다. 자, 이 드래곤은 이제 제 겁니다. 네, 그렇게 솔루카니스를 얻었습니다. 성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단탈리온이나 거스트 강림처럼 오라가 생기는 게 꽤나 예쁘긴 하네요. 무튼 도감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. 스킬샷은 구름과 불이 섞인 듯한 공격샷인 것 같습니다. 플로스엠에서는 물론 움직이긴 하는데 뭐지? 좀 위치가 조금 어긋난 것 같기도 한데 네, 그렇게 그렇다 치고 일단 바로 초월을 했고 솔루카니스 초월 등급은 쌍뽕의 6.7입니다. 키우는데 문제가 없으니 노대상 초월 육성을 한번 해봐. 초월 지나 후 스킬샷은 딱히 다름은 없네요. 보통 성체에서 초월이 되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데 얘는 좀 특이한 드래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콜로세움에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으니 한번 움직이는 스킬샷도 보자면 성체 때랑 크게 다름은 없어 보여도 성체 때보다 위치가 좀 더 잘 잡혀있는 모습. 좀 공중 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누군가가 조금 생각나. 자, 이제 진화를 할 때가 됐는데 네, 강림 진화 재료는 저번 이번에 준 호크아이를 파밍을 진짜 목 빠지게 해서 결국 강림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. 네, 그렇게 강림을 하면 강림 비주얼은 네, 깔쌈하게 나온 것 같고 일단 강림 사이즈가 큰 것도 만족하고요. 들고 있는 구슬도 태양으로 바뀐 듯해서 네, 멋있게 바뀌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림 지나 후 공격 모션도 한번 살펴보자면